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서울 스토어 하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옷은 딱히 카테고리가 있진 않아요. 티셔츠부터 블라우스, 원피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냥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 취향이 아직 듬뿍 담긴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트렌디한 그런 유행한 옷들, 착샷도 준비를 했고 예쁜 옷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제가 어떤 옷을 구매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잘 고정해주세요. 친구아니코드 후즈 메이크업 적고 5% 할인받자. 자, 첫 번째 이제 구매한 옷은 제가 큐리티라는 브랜드의 옷을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말고도 저번에 큐리티 원피스도 몇 개 샀었고 큐리티가 좀 약간 스트리트에서 뭔가 걸리시 중간인데 좀 트렌디한 그런 옷들을 자주 내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빈티지 셔링탑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정말 잘 지었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빈티지한 컬러의 색감들 믹스가 돼 있는 셔링이 있는 탑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빈티지 컬러 믹스 셔링탑인데 컬러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약간 빛바랜 듯한 그런 느낌의 색들 녹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 옐로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빈티지하고 녹슨 맑은 막 옛날 구제옷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색감이죠. 요즘 되게 레트로하고 빈티지하고 약간 이런 타이다이 셔츠 같은 이런 워터컬러 색감 같은 게 좀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에 알맞게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런 가슴에 셔링 디테일 달린 그런 탑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일반적인 탑들보다 훨씬 더 좀 뭔가 약간 걸리시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티셔츠의 포인트가 돼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소매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러플이 있어요. 꼬불꼬불 소매 자체도 디테일 이렇게 가미가 돼 있고 소매가 좀 짧아요 사실. 약간 민소매와 반팔 티셔츠 중간 정도 길이 느낌의 소매인데 착샷을 보여드릴 테지만 입으면 팔뚝살이 좀 그래도 반팔 티셔츠보다는 좀 많이 보이는 느낌이라서 팔뚝살이 좀 고민이시다. 저같이 이제 팔뚝살이 고민이 분들은 이제 살짝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민소매까지는 아니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빈티지한 색감이 섞여 있는 게 마음에 들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친구할인코드 후즈메이크업 사용하고 5% 할인받자. 다음은 또 큐리티의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큐리티의 타이다이 셔링 블라우스 핑크 색상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여러분 제가 진짜 이번 하울에서 구매했던 옷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옷 중 하나인가? 옷인가? 단독 1위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요즘 타이다이 색감 완전 유행하잖아요. 제가 사실 타이다이가 좀 약간 물 빠진 느낌이 있고 약간 되게 옛날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타이다이가 이제 유행을 타지 않는 꾸준한 그런 기본템은 아니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타이다이를 무척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자꾸 익으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원래 유행이란 게 그렇잖아요. 유행 아닐 땐 어우 촌스러워 하는데 자꾸 눈에 익고 사람들이 입는 거 보고 하다 보면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게다가 타이다이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약간 파스텔? 물 먹은 듯한 그런 색감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타이다이인데도 많이 촌스럽지 않고 되게 세련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핑크랑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타이다이가 돼 있는 블라우스인데 얘가 정말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고 걸리시한 그런 블라우스예요. 소매 자체도 이렇게 프릴로 돼 있고 이 옷 끝자락 부분 배쪽 허리라인 들어가는 부분에도 셔링이 잡혀 있어요. 셔링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말리는 느낌으로 끝 마무리가 돼 있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왜 블라우스 좀 바지나 치마 안에 넣어 입을 때 좀 약간 애매하게 빠지거나 너무 많이 빠지면 되게 촌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치마나 바지에 넣어 입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빼서 입어도 자연스럽게 핏이 나올 수 있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특히 뒤에가 좀 그래요. 셔링으로 여기를 이렇게 딱딱 잡아줘서 이 마무리가 살짝 이런 느낌으로 돼서 이걸 굳이 넣어 입지 않아도 되게 자연스럽게 핏이 나오거든요. 어깨 부분은 고무줄로 돼 있어서 그냥 입어도 되지만 오프숄더 느낌으로 입어도 되고 그 다음 이 가운데 이게 진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이런 예쁜 찐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블라우스의 하이라이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블링블링한 약간 공주미들 뿜뿜하게 하는 듀얼 찡이 하나 박혀있어서 진짜 예쁨의 끝판왕을 장식하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제가 이거 입고 갔더니 다들 저보고 공주님 옷이냐며 근데 공주님 중에서도 이제 신데렐라 아니고 신데렐라 언니가 입는 그런 옷 같다고 그런 소리를 듣긴 했는데 너무 예쁩니다.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옷 중 하나.
할인 코드 후즈메이크업 찾고 5% 할인 받으세요. 다음에도 큐리티의 옷인데 제가 큐리티에서 옷을 많이 구매했어요. 큐리티의 글리터 오프숄더 블라우스입니다. 요거는 지금 굉장히 딱 봐도 뭔가 되게 없어. 되게 없고 되게 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네, 좀 노출이 좀 약간 어느 정도 있는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 이거를 막 당당하게 입고 다녔다가는 이제 눈초리가 좀 따가울 것 같아서 막 당당하게 입진 못하지만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안 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타입의 옷이거든. 자, 말 그대로 오프숄더인데 나시 입듯이 끈 옆게 오도록 입은 다음에 구멍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서 오프숄더처럼 입게 거의 여기가 다 드러나는 느낌의 오프숄더 블라우스입니다. 제가 요 디어달리아 립스와치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봐주시고 이 옷 입고 그 영상 찍었거든요. 이 오프숄더 블라우스 안에가 비침이 없을 수 있게 이런 메쉬 재질의 나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바깥에 이렇게 레이스 이런 느낌의 레이스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레이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레이스가 뭐가 포인트냐면 글리터예요, 글리터. 이게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베이지색 글리터 레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싹띠해 보이고 월저스해요, 약간. 그래서 약간 어디 클럽 갈 때 오늘은 약간 좀 도발적이고 싶어. 오늘은 막 나가고 싶어. 오늘은 좀 확실히 싹띠한 옷을 입고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 아니 너무 더워 하는 날엔 이거 입어주면 아주 예쁩니다. 몸매가 좋아 보여요. 뭔가 이제 어깨가 이렇게 막 드러나는 그런 영상 이렇게 착착 할게요. 친구 할인 코드 후즈메이크업 찾고 5% 할인 받자. 큐리티에서 구매한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쉬폰 미니 드레스 민트 컬러입니다. 아 얘도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아 큐리티에서 산 옷들 다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큐리티 I love you. 어? You so cute and pretty like 큐리티. 뭐 그거겠지? 큐트랑 프리티 합쳐서 큐리티겠지? 얘도 타이다이 색감의 원피스입니다. 타이다이가 아무리 굉장히 유행 많이 타는 촌스러운 색감이라고 하지만 이런 수채화 워터컬러 느낌의 이런 예쁜 타이다이 원피스 타이다이가 유행이 아닐 때에도 난 꼭 입고 다니고 싶어. 약간 모네의 면목? 모네의 그림이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요? 미디 정도 기장의 원피스인데요. 되게 뭔가 아방한 느낌이에요. 소매 자체도 살짝 이렇게 퍼프가 살짝 약간 그런 약간 아방한 느낌이고 개봉선도 약간 요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러블리하고요. 제가 158cm인데 허벅지 중간? 너무 짧진 않고 딱 중간 정도의 예쁜 기장으로 딱 오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확실히 짧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색감이 진짜 레알 디지어요. 민트와 블루와 약간의 이 퍼플이 섞인 이 이런 약간 수채화 물든 듯한 느낌의 요런 색조합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해. 자동 러블리 완성 착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코드 후즈메이크업 5% 할인 맞아. 자 다음은 러브이즈2의 타이다이 셔링 티 블랙입니다. 확실히 타이다이가 유행이긴 한가 봐요. 사방에서 타이다이 옷밖에 안 팔더라고요. 요건 약간 좀 스트릿한 느낌. 아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빈티지 컬러 믹스 셔링 셔츠 큐리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가운데 셔링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타이다이 그런 색감이 돋보이는 티셔츠인데 저는 얘가 되게 나름 편해가지고 캐주얼하게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약간 확실히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옛날에 유행하던 그 돌청 스킨이 있잖아요. 그 약간 진짜 딱 이런 색이잖아요. 뭔가 약간 물 빠진 듯한 느낌의 이런 얼룩덜룩한 컬러가 섞인 그런 막 진짜 스키니진 막 진짜 꽉 끼는 돌청 스킨이 이런 색으로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확실히 유행은 돌아오긴 하는 건가 봐요. 돌아오는 거야! 나중에 보면 이 옷이 정말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힙하고 트렌디하게 입기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본 템은 아니지만 유행을 타는 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이다이 보다 보면 이쁩니다.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저는 이런 가운데에 셔링 들어간 티셔츠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되게 막 밋밋한 티셔츠 입었을 때도 예쁜 사람들은 예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없으면 뭔가 이렇게 지루해요, 항상. 뭔가 와일드해야 되는. 포인트 없는 것만 입어도 약간 청바지에 흰 티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런 여자가 되면 좋겠지만 청바지에 흰 티만 입었을 때 어울린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셔링 이런 옷을 좋아하는데 여기 끈이 있어가지고 완전 타이트하게 묶으면 알죠? 이렇게 슉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아니면 좀 루즈하게 묶으면 배 안 보이게 크롭티 느낌으로 안 입을 수도 있어서 그건 뭐 알아서 조절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착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코드 후즈메이크업 적 5% 할인 받자. 자, 다음은 온마이온의 스노우 화이트 블라우스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의 블라우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되게 베이직한 느낌의 화이트 컬러 블라우스예요. 뭐 약간 밑에 이런 펀칭이 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살짝 뭔가 가벼운 폴리에스테르 시원한 느낌 소재로 된 블라우스고 앞부분에는 살짝 레이스 프릴 같은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는 뭐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이고 끝에도 약간 고무줄로 러블리하게 쫙 잡히는 느낌이 들고 허리 쪽은 쏙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밑에 이렇게 펀칭이 돼 있는 약간 크롭티 블라우스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솔직히 이런 가벼운 레이스랑 펀칭이 들어간 이런 크롭 화이트 블라우스 같은 거는 되게 기본템인 블라우스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청바지랑 청치마 같은 데 입으면 진짜 예쁘고 베이직한 화이트 블라우스 같은 거는 언제 어디서 입어도 정말 예쁘니까 이런 거 하나 또 탐이 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했던 것 같고요. 딱 입으면 러블리함이 바로 이렇게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화이트 블라우스 아니겠습니까? 착샷을 보여드릴게요. 할인코드 후즈메이크업 적고 5% 할인받는 건 어떨지. 자, 다음부터 러블리한 원피스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아수라의 서머 프린세스 원피스입니다. 얘도 너무 이쁜 동화. 이 스카이블루에 하얀색 잔꽃들이 들어간 이런 패턴의 원피스인데 서머 프린세스 즉각적으로 완성이 되는 여름 공주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데요. 허리 부분에 이렇게 스모크 밴딩이 들어가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아주 러블리해 보이는 그런 원피스이고 치마 밑단 부분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재봉선으로 커팅이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샤랄랄라 이런 느낌. 이 원피스가 원래 요 사진처럼 요 가운데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되게 러블리한 느낌을 연출해야 되는데 제가 이 가운데 끈이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어. 어딘지 모르겠어. 아, 그리고 이거 눈치 채웠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세트로 돼 있는 느낌이라서 요 원피스 사면은 요 곱창끈 같은 패턴의 곱창끈도 하나 주십니다. 더 말라놓은 김에 좀 머리 좀 묶을까봐요. 너무 덥다. 거지 같네? 하. 머리가 떡져가지고 얘도 엄청나게 러블리하고 샀던 옷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아이들 중 하나인데 근데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쪽에 막 실밥이 막 이렇게 빠지네요. 마감이 좀 안 좋다. 솔직히 막 그렇게 예민한 스타일이 아니라 전 이런 마감 처리 안 돼 있는 것도 그냥 별 불만 없이 그냥 상관없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가격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싼 원피스도 아니고 그래서 좀 가격대가 있는 원피스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이 안 돼 있으면 조금 little bit 스럽긴 합니다. But 뭐 괜찮아요. 할인 코드 후즈메이크업 5% 할인. 자, 여러분 아쉽게도 마지막 옷으로 벌써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시간이가 너무 빠르다. 오케이. 옷이 너무 적다. 시간이가 빠르다. 그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옷은 네스티 팬시클럽의 팬시 레이스 라인 셋업입니다. 옷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얘가 뭐냐면은 나시랑 나시 밖에 같이 입는 미니 가디건 세트예요. 여러분 요즘 딱 그 90년대 Back to the 90s 빈티지 패션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약간 옛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의 그런 하이틴 영화의 여주들이 입을 것만 같은 그런 약간 클루레스? 영화 클루레스의 그런 느낌의 약간 90년대 빈티지 패션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90년대 빈티지 패션 중에 이런 느낌의 셋업 끊을 수가 없거든요. 약간 나시? 끝나시에 미니 가디건 입고 이거랑 맞는 약간 짝부는 H라인 막 치마 스커트 그런 느낌 뭔지 알잖아요. 게다가 나비! 나비 무조건 있어야 돼. 요즘 여러분 나비 문양 많이 보시죠? 나비도 그 전체적인 빈티지 느낌의 한몫을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디건 왼쪽 가슴팍에 보라색 나비 문양 있고 또 마찬가지로 있어요.
이쪽 위에 부분은 이렇게 예쁜 레이스로 돼 있고 가디건 자체에도 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 위에 가디건을 이렇게 짜잔 입어주면 하이틴 여즈 느낌 낭낭한 네스티 팬시클럽에서 이 색 말고도 다양한 색으로 이런 느낌의 가디건이랑 나시 셋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시만 입어도 되고 아니면 가디건만 입어도 되고 나시랑 가디건 같이 입되 가디건을 잠가 입어도 되고 가디건 열어 입어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옷들은 제가 요 2주 안에 예뻐지기 영상 마지막 최종 결과 보고 할 때 요 옷을 입었는데 재질 자체가 굉장히 스판감도 좋고 굉장히 편한 느낌이어서 저는 캐주얼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할인 코드 후즈 메이크업을 치면은 5%를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즘 트렌드 플러스 제 취향들을 끄득끄득끄득 담은 옷 하울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여드린 옷들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도 꼭 겟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겟하는 김에 더불어서 좀 저렴하게 겟할 수 있는 찬스 친구 할인 코드 후즈 메이크업을 사용해서 5% 할인을 받으시고 아주 쏠쏠하게 더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에도 예쁜 옷들을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